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도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2024 이렇게 쓰인 모자를 쓰고 활짝 웃는 사진을 찍혔는데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의 한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지역 주민 중 한 명이 바이든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대통령과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Yeah, I don't remember my name. I'm slow. 이 주민은 자신이 쓰고 있던 트럼프 2024 캠페인 모자를 벗어서 내가 사인해줄까? 되묻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쾌하게 싫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빨간 모자를 받아들자 청중들이 써보라고 부추겼고 바이든은 머리에 모자를 걸치고 활짝 웃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트럼프 캠프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조 이렇게 올렸고 트럼프 지지자들도 환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백악관 측은요 9.11 테러 이후 양당이 초당적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 의미로 모자를 썼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